네,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날짜를 쓸 때 2019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음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명, 우리가 2020년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제 수신자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사람이었고 바울의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에 힘쓸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남긴 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이 바울사도 자신이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유대뿐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또 생활했던 유대뿐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여러 지역에까지 다니면서 이 선교를 했는데 그가 다닌 그 거리를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만 킬로 정도,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걸어 다니던 그런 때 2만 킬로는 대단한 거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이 성경을 보면 신약 27권 가운데 이 바울이 남긴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물론 이제 부피는 그의 서신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도 권수를 따지면은 거의 신약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환영받은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를 배척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의 선교 사명을 다했는데 그가 남긴 이 중요한 사명을 세 가지를 들어 비유했는데 첫째는 군인과 같은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군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군인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뭐 군사 뭐 정권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군인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쓴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청나라 공격을 받고 원나라 공격을 받고 일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나라가 쓰러지고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대비가 안 돼 있었고 나라를 지킬 그런 든든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군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앞으로 이제 미국 군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미국이고 또 미국은 세계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를 보호하는 자 테러를 막아내는 국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소련이 지배를 하면 공산 무신론을 막 퍼뜨리는 그 일을 하지만 미군이 들어가는 곳에는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기독교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도 지난 70년 동안 든든한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그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아주어야 되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많은 그래서 혜택도 주면서 그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해도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군에 입대한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김숙경 집사님의 아들, 따님, 사위까지 참 미군에 조인이 돼서 아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참 우리가 뜨뜻하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도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군대 보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생각하면 참 저도 아주 자부심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매년 여기 음악회를 할 때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을 초청을 해서 지난 24년, 25년 동안 우리 음악회를 한 것도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고 오는 19일 날도 그분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매년 세상을 떠나고 또 병약해지고 해서 아마 이번에 한 다섯 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계속 새로 이제 연락처 닿으면 계속 초청을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18세, 19세, 20세 그 젊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와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3만 8천 명 또 다친 또 상위 용사들 그리고 어떻게 목숨을 건진 분들 이 미국에 지금 계신 분들 우리가 초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 적은 유진 스프링필드 이 지역에서 2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군인들은 우선 나라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군인은 따라서 이 국가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서 제공하는 겁니다. 의식주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도 국가에서 그분들을 또 존중해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다는 것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사령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왜 우리의 그 적이 누굽니까? 원수 사탄이거든요. 사탄, 세상 권력, 또 악의 세력들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인은 개인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제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군인의 신분이잖아요. 그 위험한 전쟁터도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주님의 군사는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모집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를 합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을 참 아끼고
안전하게 지키는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태로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구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옥터가 막 움직여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자유로운 몸을 허락해 주신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뱀의 독사에게 물렸어요. 금방 독이 올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맞아서 그냥 밖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박해자들이 바울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났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군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싸워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태할 때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을 자부심 있게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일꾼들의 사명, 첫째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경기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경기자, 경주자, 운동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달리기든 뭐 아니면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또는 뭐 축구든 농구든 뭐 배구든 이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누가 잘하나, 누가 이기나,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느냐, 이게 경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경기자는 이길 때 상을 받고 먼저 갈 때, 먼저 골인할 때 우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느슨하게 뭐 그냥 줄 거 다 주고 다 제일 나중에 가면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그저 편안한 대로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잘 믿는, 더 잘 믿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항상 마음을 딱 이렇게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뜻을 쫓기가 쉬운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항상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잘 달려가야 됩니다. 경기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뭐 빨리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지름길이 있어도 그리 가서 안 돼요. 달려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를 잘 따라가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쉽게 사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뭐 탈세도 하고 또 뭐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여행이 거기에 뭐 들키지 않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서 일생을 가본들 주님 앞에 서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뭐 살다고 하면서 법을 안 지키고 살다가 덜컥 걸리면 그동안 애쓴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바른 자세, 정도를 걷는 거, 이걸 잘 배워야 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교육시킬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도 법이 있고 교회 생활에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보이지 않지만 법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형제간에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보람이 되고 그리고 떳떳하고 우리 성도로서 마지막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친구라도 그 어떤 룰을 깨뜨리면 신의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이런 점에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다 가정마다 그 사정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오남입니다. 형제가 셋이고 또 누나 한 분 있고 또 여동생이 있고 제 위에 형이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오남인데 그래서 제 형제는 참 지금까지 다 우익이 참 좋습니다. 전혀 그리낌이 없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형제들이 서로 그 조심들 해주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집을 일단 나왔지만 그렇지만 제가 둘째 아들로서 왜 권한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쌓아놓은 그런 거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내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아무리 형제지만 뭐 죽인 죽겠지 하지만은 그 좀 그렇 사람 형제 안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 다 제 거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지난 한 2년 전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등기 이전하는데 좀 그 공정 해달라. 제가 얼른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적각 일이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형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일에 조금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 것은 주시오 하고서 요구를 하면 받기는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큰 형제 간의 우애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뭐 그런 욕심이 없고 제가 뭐 나와서 그 가족분들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저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그런 물질 때문에 막 그렇게 거기에 매달릴 것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아도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성을 할 때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뭐죠?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워하거나 정오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저 원수니까 저놈은 밉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럼 주님 앞에 달려가서 받을 상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경기자들이다. 그런데 경기자가 유의할 것은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사회적인 법도 있고 가정의 법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법 그래서 교회 안에도 법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면 교회는 사랑의 단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서 부딪히게 되고 서로 거기에 좋지 않은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교회의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교회를 다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자의 법이다. 그런데 경기자가 달려가다 보면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다. 자 처음엔 달려가서 1등을 갔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러자고 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자가 지켜야 될 자세는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특히 교회 생활할 때 고비가 옵니다. 어떤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또 교회 가면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나 저 친구 보기 싫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교회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별간 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만날 때 반가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때 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왠지 그 뭐 준거 받은 게 없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 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하면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선배 목사님, 그때는 이제 뭐 청년이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제가 보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을 바꾸게 해서 반갑게 해달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만나면 반갑고 가까워졌답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설 여러분 마음에 조금 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분이 있더라도 또 우리 교인 중에 좀 보고 싶지 않은 분이 뭐 없다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생기더라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를 해서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 성공 못하면요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교회 떠나다면 그때부터는 자칫하면 미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봅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그걸 잘 극복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도 힘이 되고 형제자매들도 그로 인해서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 주신 것은 농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농부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농부라는 말 앞에 수고하는 그 말을 일하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란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농부라고 하면 곡식을 뿌리고 그 정도 알잖아요.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미국에도 농부들이 많지만 미국의 농사는 기계화돼서 기계로 뭐 비행기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뭐 기계로 트랙터로 밭을 갈고 이래서 우리 한국이 옛날에 농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긴 하지만 어릴 때 우리 한국에 또 제가 뭐 농촌에 자랐으니까 농사 짓는 거 보면 정말 농번기 때는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려요. 왜냐면 이제 그 곡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창고에 딱 넣어놓으면 겨울 내내 그 양식이 있고 또 그걸 팔아서 자녀들 학교도 대주고 또 뭐 필요할 때 쓰고 뭐 결혼도 시키고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은 농민들인데 잘 짓는 분이 있고 또 매년 농사를 잘 못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차이는 예를 들면 이제 이래요. 자, 비가 좀 옵니다. 그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덜러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혹시나 논두렁이 터진 데가 없나 우리 논에 물이 잘 들어가나 해서 비를 맞으면서 천천히 자기 농토를 보살핍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 사람은 비가 오면 아유 비가 오니까 뭐 비거치면 나가지 이러다가 그러면 나가보면 나중에 뭐 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경우 한 예가 되겠지만 다시 말하면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된다. 씨를 뿌릴 때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 거름을 또 잘 주어야 되고 그런 거름 주는 것도 그게 또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잘 지어보겠다고
그때 이제 화학비로,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고, 질소라든지 인산, 가리, 그런 거, 거름이 이렇게 푸대에 담겨 나옵니다. 이건 화학비료입니다. 공기에서 막 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는데, 이게 양을 잘 조절 못하면, 그 곡식이 번쩍 자라다고 다 죽어버려요. 너무 거름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야, 농사 짓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구나. 적당하게 맞춰줘야 되고, 또, 그 물이, 논 같으면은 물이 항상 있어야 되고, 밭에는 또 너무 또 질면 또 농사가 안 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보니까 항상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그 공부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죠? 우리 다 농부 같은 자들인데 믿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면 믿음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형식은 믿는 신자입니다. 등록된 교인이고 교회 또 뭐 집사님 직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담질 못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그 어떤 내용이 없어요. 형식은 신자고 교회의 직분자고 구역의 구역원이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개혁을 했습니까? 당시에 유럽의 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도 레틴어 가지고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틴어 공부한 사람 누굽니까? 신학도, 이제 가톨릭 사제가 될 분들, 그 다음은 의학도, 의사 될 사람들, 그 다음 법학도, 요 세 학과는 레틴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공부를 못하니까 레틴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듣기만 하는데 뜻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기도 양식이 딱 한정되어 있고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 속에 미신이 막 생기는 겁니다. 미신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성자 앞에 가서 구하면 그 성자는 이런 걸 잘 들어준다. 미신이거든요. 제가 서비스에 있었을 때, 그 주일이 근거에 그 뻘렉 마돈나라고 흑 마리아 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매일 같이 가보면 그 성당 안에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죠. 끊임없이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딱 가면 정말 검은 색으로 완전히 칠해진 마리아 상이 딱 있고 그 앞에 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이 기도하면 무자한 자가 아이를 가진다더라, 또 실패한 자가 기도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아주 그 어떤 나름대로 믿음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 어디에 봐도 어떤 성상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분이지, 꼭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상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정인결례라는 그 개혁자는 주리 시내 수없이 많이 세워진 그 시내 곳곳에 그 호수 옆에도 있었고, 근데 이걸 다 찍어내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동상 저런 동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이 쭈리히가 개혁도시가 되었고 베른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보세요.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태리, 그리고 저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 독일 딱 쌓여 있었는데 가장 개혁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가장 정직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스위스 하면 뭐 시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계 하면 야 뭐 롤렉스 뭐 필리파텍 무슨 뭐 이런 뭐는 고가 시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 기술이 좋은가? 그거 들어가 살아보니까요, 이 시계는 스위스인들의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신용을 지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 철저한 신용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시계. 그 제가 그 스위스에서 그 공부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은행 부자가 있었는데 조금 남은 그냥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한 5년 지났나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그 열 편지가 온 거예요. 당신의 부자에 이 몇 프랑이 남아 있는데 이걸 보내주겠다. 보내온 거예요. 저거 기대 안 했거든요. 이야, 이 정직함. 그러니 저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정직하죠. 신뢰 지켜주죠. 그리고 그들이 시계를 만들 때 그들의 정신력의 산물이 시계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계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해주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한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신뢰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주십시오. 이번에 그 여기 최근 뉴스에 보니까 몇 그 백화점들이 온라인 판매를 많이 했더라고. 메이시도 그랬고 뭐 콜도 그랬고 뭐 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리턴 그 이제 많이 샀으니까 리턴이 있지 않겠어요? 온라인 리턴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는 거 아니? 자, 리턴 환영합니다. 해서 이제 날짜를 그 지난 이제 성탄 연말 요 딱 지나니까 딱 날짜를 주면서 이때 리턴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막 선전을 하고 리턴을 하면 $25 상품을 드립니다. 세상 저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물건 사서 막 뜯어보고 하고 보냈는데 뭐 졸리게 있겠어 회사에. 그런데 불구하고 리턴을 하는 분들에게는 $25 상품을 드립니다. 야, 이게 바로 차원 높은 사업의 그런 비결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스코가 왜 잘 됩니까? 리턴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어디 가다가 카스코 가서 혹시 안 좋으면 바꿔야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 신뢰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다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농부가요 정직하거든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밭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밭을 기대해서 안 되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심은 것도 없는데 섬긴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는데 복만 자꾸 기대한다면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면 선의 씨앗 뿌리고 정직의 씨앗 뿌리고 신뢰의 씨앗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당장은 거두지 않을 수가 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느 세월 때가 되면 그 옛날 뿌려두었던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세 가지.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군사와 같다. 명예로운 군인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경기자와 같다. 법을 잘 지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농부와 같다. 수고하고 기다리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